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12월 3일에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그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10월 26일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데,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이 정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의 이런 답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운영위를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김홍신 의원이 불법 사보임된 이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 나서 그러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사보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이미 임시회 중에 사보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반해서 시작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 이렇게 된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저희가 선거법과 그리고 그밖에 검경수사권 조정 안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라서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의장님 모두 발언 말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개혁 및 사법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장은 여전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